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3월 상패 시즌이 이제 채 10일도 남지 않았어요.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이 매주 이제 거래정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 나오는 종목들이 거래정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시길 바라고, 3주차 간단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이제 하늘아래님, 하라공주님, 영님, 난다김님, 그다음 꼬마아린 유튜브님, 흐리 날일수록 밝게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매크로 증시 흐름 파악 이상은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매일 전달해드리는 장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비용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시장에 대응하시기 되게 좋아요. 다이나믹 디자인 오늘 뭐 16%까지 갔죠. 이게 보시면은 20%로 플러스를 했다가 마이너스 16%까지 갔어요. 그러면 하루에 총 통합이 거의 한 40%가 마이너스 하락이 되는 거죠. 고점에서 봤다면은. 내용이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 사업을 갖다가 참여를 한대요. 이거 뭐 거의 이제 리튬 플러스랑 엮였을 때부터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EV 첨단 소재도 이 그 리튬을 갖다가 하이드로 리튬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이나믹 디자인이 무슨 회사예요? 타이어 회사잖아요. 타이어 회사. 타이어 회사가 갑자기 무슨 인도네시아에 있는 니켈 광산을 갖다가 한다. 뜬금없죠. 이거는 결국 어떤 이제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털고 나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과거의 다이나믹 디자인은 병합전에 30분의 1로 이걸 갖다가 합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가를 30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제 300원 정도의 지금, 아니 그 100원 정도의 가격대를 갖다가 그 병합전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원이면은 완전 똥주예요, 똥주. 똥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매출액이 어쨌든 간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되게 그냥 말장난이죠. 품질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가 손실이 그냥 감소했기 때문에 판관비가 절감이 되는 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이익 감소 요인이 무슨 전환산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적자 회사에다가 좋지 않은 회사임은 똑같습니다. HLB를 보시면은 회사 분할을 갖다 결정을 했대요. HLB가 여기 이제 뭐 보트 사업 플러스 이제 바이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트를 갖다가 비상장 쪽으로 바꿔버리면서 이제 바이오는 상장을 유지하고 여기에 조금 더 뭐 어떤 시너지를 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 회사들은 뭐 연구하는 연구 인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이 이제 부광약품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항서 제약에 위탁식으로 많이 맡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유상증자는 바이오를 하라고 분명히 받은 건데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사업 사재를 넓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 옵티머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옵티머스에 유상 증자 받은 자금을 갖다 넣어서 뭐 잃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다. 결국엔 세력지대에 엮여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게 HLB가 2월 1일날 타버민 주식을 갖다가 취득을 또 해요. 그런데 PSM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인데 주요 사업이 전자제품과 금형이래요. 금형. 근데 이런 회사를 갖다가 바이오에서 인수를 한다. 정상이 아니죠. 그죠?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계속 이상한 쪽으로 인수합병, 인수합병, 인수합병 하면서 캐파만 키우는 거예요. 캐파만.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라도 이제 터트릴 수 있는 시너지,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연관성을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가 조작만을 갖다가 위주로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왜냐면 뭐 이런 회사가 HLB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예상할 수 있고, 뭐 유사 투자 자문이나 리딩방이나 띄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투기 자금이 붙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정, 뭐 공정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흑자전환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데와 다르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뭐 정보 제공 내역에 왜 어떻게 매출액 감소가 됐고, 아까 다이나믹 디자인처럼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잠정 공시를 보면 좀 다르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휴마시스가 결국에는 뭐 소송 등의 재기 신청을 또 당했어요. JWS 매니지 컴퓨터, 여기가 뭐 미래 ING나 지금 그 다음에 뭐 인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태클을 걸고 있죠. 얘들 걸고 있으면서 내용을 보면은 경영 지배인을 선임을 했는 거에 대해서 뭐 이거를 갖다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쪽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경영 지배인 요거 선임을 보면은 누가 있느냐? 뭐 NK물산 대표이사에다가 인콘 대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또 이것도 세력 쪽의 한 명이기 때문에 아 이건 우리는 신임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해주세요라고 건져놓은 겁니다. 자 인트로메디 과거에 이제 뭐 싸이 코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록뱅과 엮여 있었던 그 회사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휴센텍을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는 포트 해밀턴 투자조합의 그 포트 해밀턴 투자조합이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다. 그래가지고 초록뱀으로 얘들 싸이코인이나 뭔가 이런 거 NFT 이런 쪽으로 해먹으려고 했다가 요거는 잘 안 돼서 거래 정지 당하고 그 다음에 휴센텍으로 리튬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요게 지금 여기서 또 일어나면서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하이드로 리튬으로 코리아이스였죠. 코리아이스 이런 쪽으로 노선을 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뭐 신규 전광을 한대요. 사업이 다각화. 경쟁력 없는 회사의 여러 가지 다각화 이거 말씀드렸죠. 여기는 뭐 의료기기인데 의료기기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갑자기 뭐 NFT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보면은 여기 소방시설 이런 것까지 하네. 소방시설 뜬금없는 거예요. 결론은 얘들은 지금 주가를 띄우기 위한 것밖에 없다. 나머지 호구들아 어서 와라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에이프로젠 HG 이거 뭐 요즘에 뭐 핫하다고 뭐 추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자란대요. 80%를 감자란대요. 감자는 회사들은 정상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사채 발행의 한도를 증액을 시킨다. 원래 천억에서 5천억까지 발행을 시키는 쪽으로 한대요. 아 그래서 이제 아 호구 왔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거 보고 뭐 유상증자 들어가거나 전환사채 발행하거나 이러면은 또 주가 등락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투기 자금 들어가가지고 세력들의 설거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테크놀로지 여기 보시면 그냥 쪼름이 다 연결돼 있길래 그냥 캡처했어요. 주식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결국에는 한국테크놀로지가 이 대우조선 해양 건설 요거를 갖다가 PF발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막지를 못해가지고 부도가 나니까 요게 지금 같이 따라서 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에 있었던 거를 갖다가 휴림 관련된 그 무슨 어떤 자회사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 그래서 파라텍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힘들어질 상황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코스나인 요거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거래 정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요것도 거래 정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기타 주요 경영 사항이 이렇게 있다. 3자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를 했다. 여기 보시면 루시드 홀딩스 요게 보면은 원영둥과 그 여기 있는 원래 그 세력의 대장이었죠. 대장 SL 바이오닉스를 갖다가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있는 돈을 갖다가 이제 못 넣겠다라고 유상증자를 갖다 취소를 해버리는 거 당연하죠. 무너지는 회사에다가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이거 뭐 최대주주가 이미 이걸 포기함으로 인해서 아 이것도 이제 골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는 겁니다. 제이스코 홀딩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윌링스랑 가지고 와가지고 뭐 쓸데없이 이거를 갖다가 세력지도 엮어가지고 2차전지로 또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보시면은 요 제이스코 홀딩스가 EV 마이닝이라는 곳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또 니켈 광산을 한대요. 얘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냥 세력지도 안에 있는 이 200개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군데군데 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2차전지로 다 통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뭐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도 다 여러분들이 돈을 뜯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가시면 세력지도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예전에 그거 이거 말씀드렸죠. 보물선 있다고 해가지고 보물선 코인 발행하는 그런 사기 기업으로 한번 엮인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한번 엮인 사기 기업은 다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 자체를 갖다가 바꿨기 때문에 또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DYD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했다. 뭐 여기 보시면 3부 토건을 갖다가 하기로 했는데 이 DYD 자체가 자한 코스메틱이었다는 거잖아요. 코스메틱 회사가 갑자기 건설사 종합건설사를 하겠다면서 3부 토건을 갖다가 인수를 하고 여기 또 이제 구린 것들이 이제 뭐 상지카일룸이나 중앙DNM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엮여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부토건 전환사채가 뭐 70몇 회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70회 차가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가를 갖다가 흔들어놨던 회사는 신뢰도가 없다.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다. NC트론 나왔습니다. NC트론 이런 식으로 적자 전환이 또 되어 있고 보시면은 반도체 칩 오케이. 근데 양곡? 이거 두 개가 맞아요? 두 개 안 맞죠? 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원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어떤 거냐면 손흥민이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가 축구도 하고 그 다음 플러스로 피겨스케이팅도 한대요. 이게 맞아요? 이게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소규모의 회사가 잡주처럼 움직이고 있다. NCT로는 HLB랑 엮여있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HLB 시즌7까지 나와있는 그 하나 중에, 7개의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NCT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초록빛 미디어 컴퍼니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행사가에 갔다가 628원까지 전환을 하고, 지금은 726원이니까 아무리 봐도 한 20% 정도의 수익은 챙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 엮여 있어요. HLB고 보고 다. 자, 스마트 솔루션즈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상장 적격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당연히 상패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상패예요. 상패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이노시스 이것도 거래적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겁니다. 아버지가 흑인인데 아들이 백인일 수는 없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범죄가 엮여있는 모회사가 범죄에 엮여있는데 자회사라고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인트로메딕 이것도 뭐 어쨌든 간에 상패 가능성이 일어난 거고, 한국테크놀로지도 상패 가능성이 일어났다. 이래서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 이 종목들은 제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력지도 한번 볼게요. 자, 세력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한국테크놀로지 거래정지 당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엮여있는 유로나, 그 다음에 여기 파라테 얘들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문제가 생길 거고, 이큐셀이야, 이거야 뭐 옛날부터 거래정지가 되어 있던 거고, 요 라인들 지금 무너지고 있죠. KH건설, 그 다음에 뭐 CBI나 요런 라인도 여기 다 엮여 있으니까. 대한그린파워 이것도 이미 엮여 있고, 그 다음에 리튬코리아 플러스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더 ENM 하이 이게 리튬코리아인데, 이것도 우회상장 이상한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연달아서 한 이틀 동안 마이너스 한 50%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여기에 있는 KPM 테크 얘들도 다 무너지게 된다. NCT론 여기 노토스 보시면 노토스 이렇게 돼가지고 HLB가 크리지탈 뭐 지노믹스 이렇게 엮여서 여기에 있는 금호 HT랑 엮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인트로메딕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이 인트로메딕이 저쪽 위에 올라가 보면은 여기 있는 이화전기랑 이트론 EID랑 엮여있다. 결국에는 얘들이 또 다시 GNN에너지 이런 식으로 엮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아예 그냥 막 가려져 있어요. 그죠? 애들이 너무 엮여 있어가지고. 에이프로젠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스트 버건디를 통해가지고 금호 HT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비마약성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기 CMO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력지도 있는 종목 찾기 힘드신 분들은 제 과거 영상 보시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꼭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지금이라도 눈물에 손절을 하셔야지 얻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다이나믹 디자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와,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 리튬 있을 때부터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서 고점 더 뚫고 간이 많이 이러다가 결국 여기 원점 와가지고 아래를 더 뚫고 내려왔어. 더 내려가고 여기서 한번 꼬신 다음에 거의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은 마이너스 40%잖아요. 그죠? 여기에 물려있던 계시던 분들 중에 여기서 물타가지고 아직 탈출할 수 있겠구나 했던 사람은 그냥 그 물탄 자금까지 그냥 골로 간 거예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 있는 거고. 한국테크놀로지 이것도 보세요. 이게 차트가 보면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거 분명히 이거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2차 전지든지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든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하한가부터 쭉 빠지죠.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내부에서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 터지면 주가 이렇게 빠지면은 그다음부터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최대주주가 반대매매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반대주주 담보가 이제 거의 다 나왔겠거니 싶으니까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서 또 올려놨는데, 올려놓은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꼬라박아 버리면서 거래정지 나와버리는 모습. 근본이 안 좋으면 나머지도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은 상황. 인트로메딕은 이미 거래정지 된 지 오래됐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여기도 주가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가 한두 달 만에 3,000원에서 8,000원까지 갔다. 2배 이상, 200% 이상 뛰었다. 이거 회사의 재무와 상관없이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디언즈 멤버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디언즈 멤버십은 지난주에도 종목을 두 개나 익절을 했잖아요. 그죠? 자, NCT론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그죠? 1,500원에서 지금 500원까지 떨어지는데 약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정상적인 주가의 회사가 1,500원에서 500원까지 가는 거면 거의 마이너스 70% 난 거죠. 이게 정상적이세요?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왜 샀는지 알 수도 없고, 그죠? 왜 이걸 보유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빠질 때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하한가 내려올 때마다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존버를 타겠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좀, 뭐, 만약에 산 사람이 존버 타가지고, 이까지는 거 존버 타서, 여기 올라와서 평단에서 정리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했겠죠. 더갈 거라 생각하고. 아마 여기 거래량 나오니까 더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이것도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존버해서 내가 버틴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아작이 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거래 정지당해 있는 종목들. 이게 8만 원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회사 잡주가 쌍용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2차전지 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디언즈 멤버십은 지난주에 제가 그두 종목 익절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가디언즈 멤버십을 갖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인바디까지 해가지고 총세 종목 익적을 했는데, 인바디는 금요일 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것만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 2월 14일 날, 그죠? 이어 25,000원에 매도를 걸어둡니다라고 시작을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 전달을 드리는 도중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16%의 수익을 받아가세요. 우리 목표가는 10%거든요. 10%인데 최소한 이렇게 갑자기 급등락이 나면 더 많이 먹겠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계신 거 어떻습니까?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와, 이거 답이 있어요? 다이나믹? 이런 거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잘 못한다고 하시면은 제가 5만 원만 내시고 위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만 원. 이거 5만 원으로 사기치는 사람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 5만 원으로 사기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지, 뭐, 타 유사 담은 리딩처럼 막, 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책임 없이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노바텍도 또, 그죠? 10%의 매수를 걸어둡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식으로, 그죠? 매도 걸어둬보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매도 돼가지고, 바로 수익 빡빡 나버리는 거. 그 디오,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디오, 노바텍. 이거 두 개만 해도 어떻습니까? 포트폴리오가 제가 운영되는 게 10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 중에 지난주에 두 종목이 익절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만 원씩 두 종목 하신 분들은 1000만 원이신 거고, 1000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그 적어도 10%니까 100만 원 벌어가신 거예요. 100만 원. 아니, 이렇게 간단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어렵게 하시냐고요. 10만 원만 저한테 주시고 90만 원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손절하시는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왜 스스로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 어쨌거나 고수분들은 연락을 주지 마시고, 주식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좀 가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가디언즈 멤버십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갖다가 전달을 드리니까요. 그거를 보시고 조금 배우신다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5만 원을 주고 인사이트를 배운다. 이거는 너무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종목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렵다, 나는 주린이라서 그냥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단타 클럽은 단타 참여라고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가디언즈 멤버십은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성별, 이름 이런 거 하나도 안 보내셔도 되고, 그냥 문의하시는 내용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탈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경고 드렸어요. 2주 전부터 계속 경고 드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거래정지당한 게 다섯 종목입니다. 광림, 광무, 코스나인, 한국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개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항상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